어차피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맞아. 번호 알려주시면 조상님이지. 아유. 봄 냄새 죽이는데, 봄 냄새 어떻게 맡냐? 몇 시간 후에 비 올 거, 맞아, 맞아. 그것도 되게 신기해. 비 냄새 나는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신기해. 내가 생각하는 비 냄새는 그 냄새거든요. 곰팡이 냄새거든요. 꿉꿉한 냄새. 근데 그 전에 막, 비 올 거 같다고 비 냄새 난다고 하는 데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럴까? 분명히 전생에 개였던 게 틀림없어. 전생에 강아지였던 게 틀림없어. 이 정도 수준이면. 흙 냄새가 확 나잖아요. 모른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씨! 거기 강아지씨! 전생 강아지씨! 전 모른다고요? 저는 인간이라 전생에 코가 없던 종족이었나보지. 나 전생에 볼드모트였나보지. 저는 몰라요. 밖에 나가도 흙냄새 나는 거 잘 몰라요. 숨쉬는데 코가 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나면 봄냄새. 그거 봄냄새 아니라 꽃가루 알러지잖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봄 냄새가 아니라 알러지예요. 꽃가루 알레르기. 깜짝 놀랐네. 그걸 봄 냄새라고 느끼다니.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여태까지 약간 새우는 알싸움 만나서 좋아하는 것 같은. 죽여주는 봄 냄새. 얼렐레? 아, 맞다. 님과 그리고 저 오늘 키보드 샀어요. 오늘 키보드 개비싼 거 삼. 아, 내가 내 키보드 커버를 사가지고 소음이 덜 나는 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 키보드를 보니까 내 키보드가 단종된 거래. 그래서 단종된 거라가지고 커버를 사려고 하는데 커버가 24,000원인 거야. 해외 주문해야 돼가지고. 아니, 무슨 실리콘 커버가 24,000원이나 해. 24,000원이면 키보드 하나 사겠구만 하고 내가 이제 만원짜리 키보드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만원짜리 키보드 살 바에야 조금 더 돈 못해가지고 3만원짜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3만원짜리보다 조금 더 못해가지고 4만원짜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점점점점 못해가지고 결국엔 16만원짜리 샀어요. 아, 보면 만원짜리 살려 했는데 결제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16만원짜리가 어느새 티코 살려고 했는데 어느새 벤츠 사버렸다고. 라쿤이 아니라 후구였네요. 아, 비싼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죠. 네, 맞아요. 좋은 거 샀네요. 비싸잖아, 16만원짜리라고. 개비쌌다고. 야, 하얀 강아지는 나쁜 일이나 귀신을 쫓아준다는 말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막 집에서 하얀 강아지 키울 때 하얀 강아지가 허공에다가 막 짖으면은 거기에 유령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잖아? 하얀 강아지 키우는데 허공에 대고 짖으면 거기에 조상님 있는 거니까. 짖는 순간 당장 집에서 물 뜯어놓고 앞에서 가져온 다음에 조상님 제발 로또 번호. 제발 좀 이게 로또 번호 제발. 보너스 숫자까지 해가지고 제발 알려달라고 비세요. 조상님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제 그 사람한테 일단 빌어. 조상님이라고 빌어. 그리고 그 사람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면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조상님이 되는 겁니다. 로또 번호 안 알려주는 조상님과 로또 번호 알려주는 조상님 중에 어떤 조상님이 낫겠어요? 당연히 알려주시는 조상님이죠. 조상님 바꿀 수도 있지. 조상님 창조술. 어차피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맞아. 번호 알려주시면 조상님이지. 아유, 조상님 뿐이야? 수호천사지? 재물 수호천사지. 얼렐레? 취직해서 사람들 사귀어보죠. 그래가지고 취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일하면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예 다른 부서 애를 만나는 거면 몰라도, 나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짓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회사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 싫어가지고 말했잖아. 나는 회사에 있는 F용지도 싫다니까? 이런 내가 과연 회사 직원들과 적당한 교류를 할 수 있을까? 관광심 오! 이 사람 취직시키지 말죠. 안 돼, 취직해야 돼. 야! 오늘도 사실 할거 겁나 많았는데 안 하고 막 게임하고 막 이랬거든? 왜 사람은 자기가 할 거가 있을 때 그 할 거 말고 다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에 더 끌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편집도 해야 됐고 썸네일도 그려야 됐는데 쥐뿔 아무것도 안 하고 루미큐브랑 하데스 달렸거든. 그
근데 편집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루미큐브 딱히 하고 싶진 않은데 누워가지고 루미큐브를 키게 된다니까. 이거 루미큐브 지금 지워야지 진짜로. 이게 내가 악마의 어플이야 진짜. 내 핸드폰에 깔려있으니까 자꾸 하는 것 같아. 삭제 지웠습니다. 루미큐브 이 악마 같은 자식 내 핸드폰에서 섞어져라. 김성글의 미래를 막는 어플이야. 어제 내가 님들아 진짜 루미큐브 하지 마세요. 루미큐브 진짜 개 악마의 어플임. 그거 하면 3시간이 후딱 감. 진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함 이라고 했잖아 어제. 그래서 내가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웠단 말이야. 어제 새벽에 다시 깔았다. 아 야 이놈의 악마식. 이 악마식 진짜로. 아 짜증나. 나를 놓아주지 않아 이 집착. 집착 광고 극찬. 아 진짜 악마가 재주했나봐. 진짜 루미큐브 중독이야. 작심 3일도 안되고 작심 4시간이야 4시간. 맞아 누워가지고 할게 없더라고. 아 나 자신도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지워야지. 와 이놈은 진짜 루미큐브 진짜로 이제 진짜 안 깔거야. 와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오늘 편집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 화면으로 편집 끼워놓고 앉아가지고 루미큐브 하고 앉아있었다니까. 아 진짜 지웠습니다. 하루 뒤 님들아 결국에 저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어요. 그냥 견디려고요. 이것도 신이 주신 시련이겠죠. 아 근데 루미큐브 진짜 너무 재밌어. 아 짜증나. 루미큐브 진짜 너무 재밌다고. 아니야. 나는 벼락치기 하는 타입인데. 난 뭐든지 다 벼락치기 하는데. 설거지도 벼락치기. 엄마 오기 전에 벼락치기. 짐 치우는 것도 엄마 오기 전에 벼락치기. 어 저는 거의 제우스의 다시 탄생한 환생이라고 볼 수 있죠. 뭐든지 다 벼락치는데. 평소에 잘하시지. 아 나는 미래 행복보다 현재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래. 미래도 언젠가 현재라고. 미래는 미래야. 미래는 미래. 김성글이 겪을 현재야. 미래는 미래지. 아 나 진짜 너무 게으른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미지 망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김성근 이미지 이미 추락한 것 같다. 더럽고 게으른 사람으로 김성근 이미지 추락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어. 난 라쿤이라 그래. 깔끔했으면 라쿤이 아니었겠지.